먼저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에 대한 길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890년대에서 현대까지 아이누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시간 순서로 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사진을 찍은 시기를 위쪽에 표기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오늘날의 아이누 모습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는 아이누족이 일본인보다 1만 년 먼저 들어왔으며 이후에 아시아 대륙에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한국에서 불교가 들어가고 미야카나마 중국 문명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D 712년에 일본 책에 있는 일본 건국 설화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위험 있는 조상들이 보트를 타고 이 섬에 내려왔는데 섬에는 다수의 야만족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사나운 종족이 아이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의 여신 후에가 아이누를 정복하고 일본을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아이누족이 그들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족은 미국 인디언들이 그렇듯 일본인들에게 밀려나 주로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신체적 조건부터 다릅니다. 체격이 더 크고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며 털이 상당히 많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백인과 유사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전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아시아 몽골 계통인지 코카서스 계통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백인 계통은 아니고 보아시아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문명을 거의 발달시키지 못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독특한 문양의 옷을 입고 수렵과 어로 그리고 채집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든 수염이든 털을 자르지 않고 길렀고 털이 부족한 여자들은 입술 위쪽에서 귀까지 가장자리로 검은 문신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추운 지방에서 눈과 추위에 취약한 집집에서 살다 보니 러시아인들처럼 알코올 의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곰을 숭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인들은 소를 잡아먹지 않는데 아이누는 사냥꾼들이 칼이나 독화살로 곰을 잡아 다 자란 경우에는 잡아먹었고 새끼곰의 경우에는 무리해서 키워서 잡아먹었고 때로는 곰을 애완동물로 삼기도 했습니다. 곰의 고기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며 죄를 지낸 후에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추운 지역에 사는 곰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누족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술이 부족했고 과음으로 사망하는 일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과의 결혼으로 세월이 갈수록 순수 혈통의 아이누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것처럼 아이누의 전통 문화 말살책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차별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 아이누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 일본은 일본 내에 소수 민족이 있음을 인정했고 2008년에 일본의 아이누를 독특한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를 가진 본토 토착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아이누를 자신들의 소수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에서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 사도에도 소수의 아이누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든 뭐든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일본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점은 오래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여행자들이라면 언제나 아이누들이 사는 곳을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누들이 사는 홋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이라 여행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길은 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산 넘고 물 건너야 했는데 허버트 폰팅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랬고 버튼 홈즈도 그랬고 다른 여행자들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 대한 역사책이나 여행자들의 저서에는 아이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누에 대한 옛날 사진은 일본 사진 이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일본보다 외부에서 먼저 아이누족을 일본 토착민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